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주고, 내 남편이라도 말 안 들으면 안 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네. 사랑을 줄만 해야 줘요. 네. 그러나 생기. 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그런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조건적 사랑을 이렇게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건 이기심이야. 왜? 누구 중심적이기 때문에? 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네.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사랑 안 해. 미워해. 이기심이에요. 그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기심이고,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이기심은 결국은 뭐예요? 욕심이야. 그 우리는 욕심을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안 해줘 이 자식이. 그렇죠. 배신당했어. 눈물이야. 그래서 또 이런 유행가도 있죠. 사랑이라면 어떻게 하지 말 것을. 이 사랑은 결국 그건 뭐예요? 욕심과 이기심은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고통이다. 그러나 푸틴 김정은이까지도 주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우리 유전자를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인간의 사랑, 욕심과 이기심은 고통을 주는데 그 이유는, 이기심과 욕심은 결국 뭐예요? 유전자를 꺼요. 약속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기가 막혀요. 생기가 막혀.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 조건적 사랑이 있고, 근데 그 조건적 사랑은 이기심과 욕심이 있다. 그러므로 조건적 사랑은 생기가 될 수 없다. 감동적이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 정말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에게 우리의 감동을 줘서 꺼진 유전자까지도 팍 켜줘서 우리를 치유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다른 명칭으로 하면 뭐예요? 그거를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네. 은혜는 선물로 주는 사랑이야. 거기엔 조건이 없어. 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은혜. 그거를 성경적 단어로 쓰면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보면 거래예요, 거래. 네가 나한테 잘 해주면 내가 사랑할 거고, 잘 안 해주면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큰 감동은 없죠. 그렇죠. 그 아가페 사랑에, 인간의 사랑 중에 아가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 무조건적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중에. 그게 모성애예요. 근데 모성애도 죽은 아이를 살릴 수가 없어. 아주 그건 왜 그럴까요? 아가페, 은혜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 다르기 때문에 모성애가 무조건적 사랑에 아주 근접하지만, 자기 아기가 죽었는데 그거를 그 엄마의 사랑으로 살릴 수 없어요. 그 왜 그럴까? 네. 진짜 무조건적 사랑은 성경에 있듯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 하나님은 공평한 사랑이야. 네. 자,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모성애는 왜 자기 애를 못 살릴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알파파가 돼요. 옛날에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저를 참 사랑했지만 아주 너무 엄했어요. 그래서 이 종아리 걷고 참 매 많이 맞았어요. 제가 별로 나쁜 애도 아닌데 너무 엄격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맞아야 돼.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게 마음이 100%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조금 긴장이 되고 그냥 편안하지 않죠. 성경적 용어로는 안식이 없었어. 편안하지가. 근데 어디 가면 편안해? 이제 여름 방학 때, 네, 외갓집에 가면 편안해. 긴장이 확 풀리고, 외갓집에만 가면 알파파가 쫙 돼버려. 그래서요, 그 방학 한 달 동안에 제가 엄청 건강해져서 돌아와. 근데 돌아와서 한 달 있으면 또, 예, 네, 또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긴장하고, 예, 네, 그래서 또 몸이 다시 약해지고, 아주 몸이 제가 약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매를 때리고 한 것이 왜 때린 거예요? 예. 네. 공부 잘하라고. 그렇죠. 공부 잘해서 어쩌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예. 네. 그 좋은 대학 가서 어쩌라고요. 네. 좋은 직장 잡아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폼 잡아야지.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 갔다. 연세대학 갔다. 그 결국은 엄마의 사랑이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자신을 위한, 폼 잡아야지. 그 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머, 뭐, 서울대학 갔어요? 크, 기분 좋지. 그렇죠.
그런 이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서울대학 못 가도 우리 상구가 서울대학 못 가도 어떻게? 내 외손자니까 무조건 좋아. 조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가 꽉 쌓일 때는 그 희한하게 우리 외갓집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탁 떠오르면 알파파가 쫙 돼요. 금방. 그래서 사실 우리 외할머니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은데 그걸 몰랐으니까. 그렇죠. 참 희한한 것은 여러분 우리 외할머니는 벌써 6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래도 지금도 외할머니 생각을 탁 하면 알파파가 돼요. 오,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외할머니는 없어, 이 세상에. 없는데. 그 외할머니의 생각을 탁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것은 베타파이든 뇌파가 무슨 파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알파파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60년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사랑이 그거를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열고 아, 외할머니 참 나 사랑하셨지 라고 하면서 그 60년 전에 해주셨던 사랑을 지금 다시 기억을 해도 알파파가 돼요. 자, 여기 아주 사진을 제가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게 이제 고아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애가 고아가 돼버렸어. 왜? 큰 누나 결혼식을 집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 친척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거기서 폭탄 테러가, 자살, 폭탄 자살 테러가 일어난 거야. 얘는 똥으로 갔다가 살아나고, 다 죽었어. 네. 그래서 고아원에 보내줬는데, 얘가 엄마가 보고 싶고, 누나도 보고 싶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애가, 교실에, 고아원 교실에 들어가서 분필을 가지고 나와서 이 콘크리트 바닥에, 이 분필 쪼가리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뭘 그렸어요? 애 엄마를 그렸어요. 네. 그리고 신발을 벗고 엄마 품에 안겼어. 이 잠을 며칠째 못 자던 애가 드디어 골아 떨어졌어. 잠을 못 잔다는 말은 잠을 자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는 거죠. 왜? 너무 기가 막혔어. 엄마, 아빠 다 죽으면 기가 막히는 거죠. 그 유전자 팍 꺼졌는데, 예. 얘가 오늘은 이거 해가지고, 이거 엄마 그려놓고,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 켜졌다는 말이에요. 예. 네. 무슨 유전자 켜졌어? 예. 네. 잠을 잘 재워주는 물질. 그 물질을 멜라토닌으로 부릅니다. 그 멜라토닌 유전자 켜진 거야. 왜? 엄마는 죽었어. 그런데 엄마의 사랑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엄마 사랑 안 죽었어. 사랑이라는 것은 남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보통 전기 에너지 이런 거는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지지만 사랑은 시간과 뭐예요? 공간, 거리. 공간이라는 건 거리죠.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랑이에요. 에너지가 강력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자, 이상구가 옛날 외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알파파가 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 베타파이든 나의 뇌파가 알파파로 변했다면 그 뇌파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유전자가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도 여러분의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병원 가서 자꾸 엑스레이 찍으면 어떻게 돼? 방사선 너무 안 쬐면 어떻게 돼? 암 걸려요. 그렇죠? 왜? 그 방사선, 엑스광선이 뭐기 때문에? 그 전자파예요. 아주 나쁜 전자파야. 얼마나 쎄. 그렇죠? 쎄니까 그냥 엑스광선은 막 뼈만 나오고 다 뭐예요? 통과하잖아요. 속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런 센 나쁜 전자파가 들어오면 유전자는 망가집니다. 변질되고 꺼지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와, 설악산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 아름다움을 느끼면 내 바가 알파파로 변하거든. 할머니가 참 나를 사랑해 주셨지. 우리 엄마가 나를 내가 피곤하면 이렇게 품에 안아서 재워 주셨지. 엄마는 진짜 나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랑 에너지 생기가 꺼져버린, 기가 막혀서 꺼져버린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줘. 어떻게? 베타파일 때는 유전자는 꺼져요. 그러나 베타파가 무슨 파가 되면? 알파파가 되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의 건강 상태 또는 정신 건강 상태는 다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 무슨 전자파?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가 어떤 전자파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베타파, 그 다음 베타파보다 더 나쁜 감마파 이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뒤집혀 버리고, 예, 이제 감마파 이제 베타파 이렇게 되면 잠도 안 오고, 예, 모든 유전자가 다 비리비리해서 꺼져요. 그럼 알파파가 되면, 그래서 우리 심장의 건강 상태도 뭐를 찍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심전도, 심장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심전파라고. 그 심전파를 찍어서 보는 것을 심전도라고 그래. 그래서 심전파에 의하여 어떤 전파가 흐르고 있느냐,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포들, 우리의 몸을 기관들의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우리 심장의 알파파,
혈액순환가가 흐르고 있을 때는 아 혈압도 정상이고 예 맥박도 정상이고 그런데 베타파가 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맥박은 빨라지고 예 혈압도 높아지고 그래서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니까 뭐에 따라서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냐에 따라서 그래서 파 파동을 파라고 합니다. 어떤 에너지든지 흐를 때는 파동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이 지구까지 올 때는 뭐예요? 파동이에요. 자, 그 파동이 와서 이제 식물의 잎사귀에 흡수되면 그게 이제 전기 에너지가 돼. 그래가지고 식물 잎사귀에 전기 에너지로 흡수되면 그 전기 에너지로 뭐를 일으키는 거예요? 광합성. 광합성이란 건 뭐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치고 광합성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아는데 모르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부터 뭐라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모르니까 힘이 없어. 아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배웠어.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염색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거 안 배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냐? 염색체는 염색체지, 뭐. 몰라요. 내용을 몰라. 이게 문제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힘을 받아야 된다. 생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는 것이 뭐예요? 생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알면 힘이고 뭐를 알면 병이에요.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도 있잖아. 자,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병이다. 정반대 말이야. 그 왜 그래요? 알 때 뭐를 알면 힘이 되고 진실을 알면 힘이 되고 거짓이다를 알면 뭐예요? 기가 막히는 거. 그건 병이야. 아는 것이 병이고 그럴 때는 모르는 게 약이야. 근데 그 이 말을 여러분 다 알잖아. 근데 이 말의 내용은 모른다니까. 이 아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사실은 알고 보면 텅 비어 있어.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여러분은 진실을, 진리를 채워드려야 돼. 그거를 채워드리면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구나. 야, 그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알아갈 때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뭐예요? 힘, 생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진실이야. 다른 말씀은 다 거짓이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그 말만이 진리야. 여러분, 유전자가 글자예요. 유전자가 글자예요. 유전자 글자란 말은 이 세상 모든 생물학자들을 골치 아프게 합니다. 왜 그래요? 모든 생물학자들은 우리 생물학자는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를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 살아서 움직이는, 즉 생기를 받아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연구하면서 생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생기가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인정 안 해. 그거는 생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이야. 이제 여러분은 지금 투병을 해서 이겨야 돼. 그렇죠?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 유전자가 켜져야 돼. 유전자가 켜지려면 생기가 필요해. 그 생기가 있어야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희망이 있어요. 그 생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병원으로 돌아가야 돼. 생기 대신에 뭐를 써야 돼? 약을 써야 돼, 또. 증세 치료로 돌아가셔야 돼. 그렇죠? 그거를 전부 지금 뒤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내 질병의 치유 하나를 두고. 자. 그래서, 유전자가 글자라 그러면 지금 모든 생물학자들이 유전자가 글자라는 사실을 전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글자라는 사실만은 뭐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와, 글자니까. 네. 여러분, 왜 생물학자들은 유전자 글자라는 것을 지금 말을 잘 안 해줘? 사람들에게. 근데 이 뉴스타트에서는 유전자가 글자라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은 이제 인정하고 있어요. 아, 이거 그러니까 뭐를 해서? 그러니까 2003년도에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뭐 했다? 땡땡 했다. 해독했다. 해독해서 만들어낸 것. 해독이란 건 뭐예요? 읽어서 풀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뭐예요? 문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 이 유전자는 암세포가 내 몸에 생겼을 때, 내 몸에 생긴 암세포를 죽여주는 물질을 생산해 주겠다라는 문장이야. 세상에.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뜻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 네. 우리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한 개 한 개마다 그 뜻을 전달하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 아, 이건. 그러면, 누구의 뜻을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를 만든, 그렇죠. 우리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우리는 죽일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창조주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과학자들을 통하여 뭐요? 와! 우리 세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유전자는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2만 천 몇백 가지가 되는 유전자를 다 읽어냈어. 이야. 이 유전자는 읽어보니까 세상에 치매가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암에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라는 뜻이야. 그 유전자가 꺼지면
자, 이 유전자를 읽어보니까, 비만에 걸리지 않겠다라는 뭐예요? 않게 해주겠다라는 문장이야. 그래서 내가 렙틴을 생산해줘서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뜻이야. 근데 그거를, 그 유전자를 누가 꺼버린 거야? 내가 꺼버린 거예요. 암에, 암세포가 생겨도 다 죽여줄게. 라는 뜻. 그 유전자를, 그 문장을 꺼버린 거야. 어떻게 꺼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술 먹어. 술 먹으면 간암 걸린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렇죠. 나쁜 공기 마시면, 나쁜 공기. 그래도 서울이 좋아. 이런 식으로. 나의 본성에, 그렇죠. 반대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면서 살면 유전자가 다 그 생기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생기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꺼질 유전자가 없는데, 누가 나를 배신을 했어. 용서할 도리가 없어. 미워할 수밖에 없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어. 이런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억울하게 배신당해서 돈도 뜯기고 결국은 뭐예요? 유전자가 꺼져서 암에도 걸리고. 이 얼마나 원통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정상이야. 여러분, 암 환자, 대한민국 국민 암 걸리는 확률이 몇 명 중에 하나라고, 이제? 네. 이제는 세 명 중에 하나로 가고 있어요. 코로나도 몇 명 중에 한 명 걸려요? 세 명 중에 한 명 걸렸어. 이 아주 고약한 세상이야.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고약하게 됐어요? 조건적 사랑 때문에. 이기심, 욕심 때문에. 엄마를 분필로 그려놓고, 이 콘크리트 바닥에 그려놓고, 나는 엄마 품에 안겼어. 라고, 뭐만 해도, 생각만 해도, 알파파가 돼. 멜라토닌 유전자 꺼져, 켜져. 그 생각이 나의 뭐를 바꾼다고? 내 뇌파를 바꾼다고. 뇌파를 바꾸니까, 이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지. 엄마의 무슨, 뭐, 사랑. 엄마한테 매맞았던 생각을 떠올리면 베타파가 되겠지. 그러나 엄마의 사랑, 외할머니의 사랑. 은 시간,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뉴스타트에 계실 동안에 나중에 뉴스타트를 떠나서 이제 집에서 뉴스타트를 잘하고 계실 때도 여러분이, 아, 그때 그 설악산에서 정말 재미있었어. 이런 아름다운 뭐가, 뭐를 만들어야 돼? 추억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 좀 속상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알파파였는데, 갑자기 베타파로 변할 수밖에 없는 속상한, 짜증나는, 예, 걱정되는 일이 딱 생각났을 때, 바로 뭐예요? 걱정을 먹듯 벗어 버리고서 탁
풀으면 이게 확 다시 알파파로 돌아가. 그거를 해야 돼. 그거를 선택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말만 듣고 그냥 여러분이 지금쯤은 방 안에서 이거를 행동으로 선택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지금 이게 여러분 암이 나야 된다니까 지금. 예. 네. 근데 유전자가 회복될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기를 받는 길밖에. 아시겠죠? 그냥 말이, 아, 그 참, 이상구 박사는 참 강의 잘하네. 아무리 칭찬해줘도 여러분이 그 실행을 안 하면 여러분께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이런 생각에,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엄마가 옛날에 자기를 재워줄 때 그 느낀 사랑을 다시 생각하며, 그래서 잘 생각한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쁜 생각하면 유전자는 꺼지고 좋은 생각하면 뭐요? 켜진다는 거. 이거 참 네,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랑,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러면 그 사랑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았던 사랑 에너지가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뭐예요? 베타파를 어떻게 알파파로 변화시킨다니까.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 속에 있는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사랑이 들어와서 내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꿨다면 그 사랑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예. 전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랑에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랑을 내가 다시 생각하고 그 아름다웠던 추억, 그 엄마 품에서 잠들었던 추억. 저는 그 옛날에 우리 외갓집이 사과 과수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름날에 여름 방학 때 그 마당 평평한 마당 거기에 돗자리 탁 깔고. 그, 이제, 우리 할머니는, 사과를 깎고 계시고, 저는, 어떻게, 외할머니, 무릎을 대고, 그때 밤하늘을 보면요. 밤하늘을 보면, 별이 세상에 쏟아져서. 요새는 별 보러 가려면, 몽고 정도 가야 돼. 별 보러 가려면 200만 원 주고 가야 돼. 그때는 온 천국에 별이 쏟아졌어. 참 이 지구는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다 별도 못 보게 해놨어. 그 밤마다 다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예. 이 모든 자연계는 그 아름다움이 꽉 찼어.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이, 에너지가 내 뇌파를 어떻게 알파파로 만들어.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고. 아시겠어요? 지금은, 권모술수, 속임수, 속을까봐 걱정해야 되고, 어떻게 속일까 생각해야 돼. 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아, 사랑 속에 전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네. 아름다움을 느꼈을 때, 예? 그럴 때, 내 뇌파가 알파파로 변했다면,
그 아름다움 속에도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은 전기나 뭐 중력이나 전기, 중력, 원자력 이 다 힘의 에너지예요. 이 힘은 힘을 우리는 물리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물리적 에너지. 그러나 사랑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야. 사랑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물리적 에너지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뭐에 뭐 뭣과 무엇의 제약을 받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이 사랑 속에 있는 이 에너지는 세상에 우리 외할머니가 6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외할머니 얘기를 하는 동안 알파파가 된다고. 그래서 참 그때는 참 좋았어. 참 아름다웠어. 아, 거기 가서 정말 아름다웠어. 아, 그분이 정말 선하셨어. 정말 감사해. 네. 정말 아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옳은 말씀이야. 이 진선미 속에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뭐 무거운 걸 들 수는 없어.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는 무거운 걸 들잖아. 그렇죠? 들고 물체를 이동시키고. 그러나 이런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영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영적 에너지. 그래서 인간은 우리 유전자가 최종적으로는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야. 아시겠죠? 영적 에너지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이 컴퓨터는 전기에만 지배를 받아. 왜? 얘들은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거는 순수한 물질적 존재지만은 우리도 그냥 눈으로 보면 우리 인간도 물질적 존재예요. 그렇죠? 물질 아니에요. 뭐 다 머리카락, 세포, 뭐 유전자도 다 물질인데. 그런데 그 물질적인 존재이지만 결국은 우리 세포 한개한개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유전자는 글자다. 글자는 뭐예요?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쉽게 얘기하면 무슨적 에너지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저는 뜻적 에너지다. 뜻이 가진 에너지다. 왜 사랑이라는 것도 뜻 아니에요. 그렇죠? 난 싫어. 이것도 뜻이에요. 미워. 다 뜻이야. 뜻 속에 에너지가 있다. 그 뜻 중에는 좋은 뜻이 있고, 뭐예요? 나쁜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뜻은 사랑이다. 진선미다. 그 좋은 뜻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기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전기는 물리적 에너지다. 뜻적 에너지, 곧 영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 항상 끊임없이 여러분 몸속에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는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전기 에너지를 어디에 맡겨야 돼? 좋은 영적 에너지, 좋은 영적 에너지로 지배할 때는 이 전기 에너지가 내 유전자를 켜주고 치유하게 돼. 그렇죠?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뜻을 받아들여 버리면 베타파이던 것이 더 나쁜 파가 돼서 유전자는 꽂혀버린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뭐를 기억해? 유전자는, 물리적 에너지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즉, 영적 에너지는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과학자들이 우리 유전자는 선택에 반응하더라, 선택에 따라서 변하더라.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선택하는 걸 의미합니까? 영적 에너지, 긍정적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이냐, 부정적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 그 선택은 내가 할 일이야. 아시겠죠? 그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에 나타나는 결과는 다르다. 왜?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인 물리적 에너지, 전자파의 지배를 직접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전자파를 좋은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좋은 생체 전자파, 알파파로 만들면 유전자는 회복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년, 나쁜 놈이더라도 김정은이까지도, 푸틴까지도 아직도 살아있는 걸 보면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뭘 몰라가지고 많이 뭐요? 막히면서 살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다. 는 이 놀라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전혀 강조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에 유전자는 이제 초등학생들 유전자가 뭔지 알아요. 아는데 유전자가 글자다. 이거를 알면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왜? 글자는 뜻이야. 그럼 누구 뜻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 뜻. 그렇죠. 내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유전자는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내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글자가 존재한다는,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글이라는 글자가 있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우연히 글자가 생겼다는 말입니까? 누군가가 뭐요?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참, 우리는 세종이라는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있었어. 그 왕이 그 글자를 만들기 위하여 무엇까지 포기했습니까?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들한테 왕이 죽어야 아들이 왕이 되는데 세종은 글자 만들라고. 왜? 그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글자를 만들어서 우리는 우리 글자 사용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혼나요. 누구한테? 명나라. 너희들은 독립하겠다는 말이냐? 예. 네. 글자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예. 네. 그래서 세종이 글자 만들다가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명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 말 맞아요. 그래서 왜 괜히 글자 만들어가지고, 응? 이 나라가,
명나라 찾아와서 그렇게 하게 합니까? 그래서 글자를 만들려면 세종은 어떻게 물러났어요. 나야 돼요. 그래서 왕위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왜 글자를 만들려고 했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세종이 그 신하들 데리고 밤거리에 야행이라 그러죠. 서울 장 안에 밤 분위기가 어떠냐 보러 나왔는데, 저쪽에서 막 소동이 나서, 막, 가자, 이놈아! 그런데 막, 나는 안 죽겠다고요! 뭐. 그런데 그 세종이 일행이 가보니까, 노비들은 글자를 몰라요. 그렇죠? 한자를 어떻게 알아요, 노비가. 그 노비가 포졸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거야, 포도청에. 제목이 뭐냐? 주인을 죽였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세종이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가져왔는데, 계약서야. 그래서 이 주인을 죽이면, 돈을 얼마를 준다. 그래서 나는 얼마를 받고, 주인을 죽이겠다. 라는 약속을 이 노비가 한 거야. 그래서 노비가 그 계약서에다 자기가 죽이겠다. 그리고 돈 뭐 1,000만 원을 받았다. 탁! 지문도 아니고 뭐야? 손바닥으로 탁 찍었어. 그래서 이게 네가 네 손바닥 아니냐? 예, 네, 맞아요. 그 네가 찍었잖아. 돈 받았다고 했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노비는 그를 이길 수가 없어? 완전히 당해서 세종이 딱 보니까, 야. 이 불쌍한 백성들이 그를 모르면 이렇게 당하고 이용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공부한 사람들은 다 뭐야 선비들은 다 한자 알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른데. 글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글자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명나라도 협박을 하고 그래서 포기한 척하고 그리고 몸이 약해서 왕위를 내놓겠다. 그리고 왕이 내놓고 숨어버렸습니다. 불광동에 진관사라고 있어. 그때는 거기는 산속이었거든. 그 속에 신숙주하고 똑똑한 사람 신하 몇 명 데리고 들어가서 만들었어 글자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디지털 IT 강국이 된 거요. 네. 중국 컴퓨터는 이거 아주 불편해. 다 그래서 디지털 글자를 만드는 거. 지금 그 한글이 세계 각처에서 공식 글자로 채택이 되고 있어요. 왜? 아주 쉽고 확실하고. 예. 네. 그리고 참. 여러분, 감동적 얘기 아닙니까?
이런 감동적 얘기를 들으면 왕위도 내놓고 한 걸음. 그러니까 글자라는 것은 안 만들면 존재할 수 없다. 유전자는 유전자도 안 만들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뜻을 전하기 위해.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모든 생명체들은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없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네. 그런데 유전자는 글자예요. 지금 생물학자들은 유전자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유전자가 글자이기 때문에 자꾸 유전자가 글자라는 사실을 자꾸 은폐하고 있습니다. 왜? 생물학자들은 뭐를 주장하기 때문이요? 아무도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 그냥 진화론적으로 우연히 생겨나서 우연히 다 진화한 것에 불과하다. 안 만들었대. 모든 생명체는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글자,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지금 안 해요. 이 세상은 이런 면에서 보면 무서워요. 진리를 어떻게 은폐하고 있다니까요. 진화론은 창조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압도적으로, 근데 이것을 유치원생한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세포로 구성이 되는데 그 세포 안에는 뭐예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글자, 유전자가 있다. 그럼 유치원생은 뭐라 그럴까요?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가르칠 수 있어. 그런데 대학생들은 유전자가 있다. 어? 있구나. 질문을 안 해. 왜?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뭐예요? 진화론에 꽉, 꽉, 예. 네. 기존관념, 그렇죠. 고정관념이 딱, 고정관념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질문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도, 병 났냐? 그러면 약 먹어야지. 그 고정관념에 꽉 지배를 받고 있어. 유전자는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은 드디어, 그렇죠. 아,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 그 영적 에너지 중에 이 사랑 에너지, 그 긍정적인 에너지, 진선미 속에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받으면 그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한다. 알파파가 변하면 그 알파파로 인하여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 에너지로 치유를 받는 그 과정을 뉴 스타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종교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꼭 기억하세요. 영적 에너지는, 자,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리고 왜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느냐? 물리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약한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강하다. 강한 에너지. 그러므로 약한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다. 여러분, 뉴스타트는 철저히 과학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얘기지, 종교 얘기, 뭐, 종교라는 건 뭐예요? 교회에다가 돈 많이 바치면 서울대학 붙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종교야. 아시겠죠? 여기선 종교를 논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순수한 진리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과학적으로 다 이 설명을 깊이 여러분께 해 드려서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아, 과연 그렇게 되게 돼 있구나. 그런 그 신뢰가 생길 때,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알았어. 내가 행동으로 선택할 거야. 다 그러면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과학적으로 다 구성이 돼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보세요. 저 다리를 꼬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저 이상구 박사 쿠라 참 잘 치네. 그러고 있으면 유전자 꼼짝도 안 해요. 왜? 영적인 힘, 에너지를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도 참 말 잘한다, 구라 좋다, 김구라 뺨치네. 그게 내용을 받아들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에너지로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서 유전자가 회복되어 치유받는,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